마포로 의장을 맡고 있는 의장입니다. 오늘 그 넥슨 메가 사태에 대한 긴급 정책 토론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토론회를 시작을 하면서 아까 우리가 기념촬영에서도 분위기를 보셨겠지만 분위기가 매우 무겁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항상 이런 정책 토론하면 뭐 주먹을 쥐고 화이팅도 합니다만 오늘은 그 주먹을 쥐고 화이팅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넥슨 매각이 아니고 텐센트 매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텐센트가 매각설이 나오고 인수 주체가 넥슨이었다면 넥슨이 텐센트 인수를 검토한다는 우리가 그래서 넥슨이 텐센트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한국의 게임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10년 전만 됐으면 그런 어떤 이야기가 텐센트, 넥슨이 텐또는 엔시소프트가 텐센트를 인수하고 이런 게 그렇게 공허한 이야기만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국내 1위 어떤 게임사가 매각설이 휘말려야 되는 그리고 매각을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되었다는 게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고 굉장히 찹찹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넥슨에 대한 매각사태 경과는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9월 3일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매각설이 보도가 되었고 유력한 후보로 중국의 텐센트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정주 회장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고 도전적인 일에 뛰어든다는 각오로 넥슨을 세계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 데 뒷받침이 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숙고 중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매각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넥슨의 매각 이야기가 나오자 20여 년 동안 게임 산업의 문외한이었던 어떤 분들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김 대표가 수년 전부터 게임 외에 다른 투자 분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여러 팀은 이런 시각을 뒷받침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기술 스타트업에게 큰 호재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에게 먼저 소두에서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화웨이의 지분을 매각한다고 할 때 환영하겠는가? 또는 BTS를 만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중국의 완다그룹에 매각된다고 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은 말할 겁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게임의 위기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많은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위기를 논할 때 이분들은 과연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20여 년 동안 게임 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같이 고민을 할 때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잘 된 거 아니냐, 그 돈으로 우리나라 스타트업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책임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분개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게임 산업이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산업과 게임 산업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K-POP과 게임을 차별하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게임을 미래 산업으로 보지 않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꽃이 아니라 얘들 푼돈 따먹는 산업 아니죠. 얘들 푼돈 따먹는 갤러그나 하는 오락실로 보는 게 혹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참담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빌보드 차트의 탑에 진입한 BTS에게는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지만 중국에서 완전히 사드로 막혀버린 중국에서는 매년 2조 원의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엄청난 산업에 대해서 왜 한국 게임에 대해서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주시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이 자리에 또 한 번 그런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게임 산업 현황에 대한 왜 김정주 회장이 그런 어떤 매각설에 되고 있는 좀 해봐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안 돼요 이거
김종규 회장이 매각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종규 회장의 판단의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게임 산업과 넥슨의 성장 한계에 대한 비즈니스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넥슨의 어떤 모바일 게임 지원 전환에 대한 지연과 그 저조한 성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일본의 모바일 게임사 글룹스를 5,200억에 인수했으나 지금은 장부 가치가 0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바일 게임이 하드코어 RPG로 넘어간 상태에서 캐주얼 게임 중심의 넥슨이 과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적도 분명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중국 정부가 최근에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을 해서 매년 1조 원의 매출이, 즉 로열티가 들어오고 있는 던전 파이터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텐센트가 지난 세월에서는 중국 정부하고 관계 속에서 강력한 퍼블리셔로 작동을 했지만 이제 만약 텐센트가 최근에 계속 지금 정보가 나오고 있는 게 텐센트가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 타겟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던전 파인터도 향후로 기약할 수 없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최후 경우에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컨텐츠 수정 요구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매출의 절반가량이 소멸하게 되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엔 넥슨의 가치는 절반 이하로 추락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즉 김종규 회장의 판단의 배경에는 국내와 해외 넥슨의 성장성에 이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해석입니다. 한국 게임 산업이 현재 그러면 김종규 회장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판단하고 있는 한국 게임 산업이 현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게임 산업이 현재는 성숙기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그래서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란 네 개의 사이클을 지납니다만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게임 산업은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이미 성숙기를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다음은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쇠퇴기에 이미 진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게임 시장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3,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게임의 빅3, 즉 NC, 넥슨, 넷마블 중에 NC하고 넷마블이 두 개가 매출 감소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매출이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약 44%의 매출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58% 감소하는 충격적인 하나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게임 산업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런 결과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지표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의 대기업들이 동일 IP의 활용과 신규 IP 생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극히 보수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1990년대 중반에 일본의 콘솔 산업과 유사한 이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의 보수화는 산업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의 콘솔 산업은 결국에는 이런 어떤 보수적인 노선을 걷다가 1990년대 후반에 한국의 온라인 게임이 등장하면서 결국 통째로 한국의 시장을 내주는 그래서 일본 시장의 거의 70%에서 80%를 한국 온라인 게임이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조짐이 아닌가라는 우려입니다. 뿐만 아니라 NC소프트가 2019년도 초에 출시된 다섯 종의 게임들은 모바일 게임들은 모두 기존 IP를 모바일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리니지2에 기반한 리니지2 앱이라든지 뭐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이 다섯 종이 모두 기존 IP를 그대로 활용한 게임이라는 점 이 점에 있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게임이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시장의 확장에 우리가 같이 괴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의 규제는 한국 게임에 대단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중국의 교육부 등 8개 부처가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던 눈 건강, 청소년 눈 건강을 이유로 게임에 대한 통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에 대한 총량제, 그리고 신작 온라인 게임 등록에 대한 규제, 연령대 표기, 미성년자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일종의 셧다운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옆에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2년간 글로벌 탑10 기업이 내로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시장 자체도
현상 유지에 즉 새로운 어떤 이 성장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게임 시장 자체도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지표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게임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글로벌 시장의 확장을 등에 업고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입니다. 셧다운이나 게임이나 결제 한도, 그 게임을 자율심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우리가 5월에 정말 게임 산업계에서 두렵게 보고 있는 게 WHO원 게임의 질병 코드 도입입니다. 이미 작년에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만약에 WHO에서 질병 코드 분류가 도입이 된다면 한국에도 신속히 도입해야 된다는 답변을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올해 이런 어떤 규제가 또 들어온다면 게임업계는 정말 치명적인 하나의 문제를 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 이런 어떤 기구가 만들어져서 게임 규제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만 거의 뭐 성과 없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게임 산업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넥슨에 대한 매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텐센트 매각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국내 시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즉 국내 시장에서 텐센트가 확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텐센트의 결론은 뭐냐면, 그리고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18년 3분기에 텐센트의 스마트폰 게임 매출은 19%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 전체 게임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12.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는 현재 중국 정부의 규제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 시장의 어떤 한계 상태에서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텐센트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텐센트가 넥슨을 인수하게 된다면 먼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텐센트 넥슨의 중복 투자 사업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텐센트가 게임 개발 기능 중에서 텐센트가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개발에 있어서는 실제로 넥슨의 개발력이 별로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넥슨의 IP를 흡수하고 활용하는 이런 활동을 주고 이런 기능을 텐센트가 중요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텐센트가 결국에는 해외 시장을 진출하게 된다면, 즉 해외 시장에 대한 가치를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해외 시장에서 ARPU가 가장 높은 그런 어떤 시장은 한국과 가장 근접 시장으로서는 일본과 한국 시장입니다. 그러면 유저 1인당 결제금액이 가장 높은 한국과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텐센트는 넥슨의 그런 게임 개발과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넥슨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특히 넥슨의 퍼블리싱 기능을 대단히 중시하게 되는 그런 의사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반대로 이건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 넥슨의 개발 기능은 텐센트에서도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넥슨과 텐센트 입장에서는 하나의 접점은 결국은 텐센트가 전면에 나서자는 방식입니다. 현재 텐센트는 중국에서 중국 정부의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10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넥슨을 인수하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슨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면 홍콩이나 미국의 사모펀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텐센트가 배후에 존재하면서 인수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필요하면 나중에 텐센트가 넥슨을 인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그런 방식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넥슨이 회피하고자 하는 국민 여론의 악화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이 한국 국민의 여론이 지금 이번에 이제 이 매각설이 나온 이후에 전반적으로 국민적인 어떤 대단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현재 김정규 회장 입장에서도 국민적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매각을 강행할 그런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각 이후에도 만약 김정규 회장이 내각 대응으로 새로운 스타트업 육성이라든지 또는 해외 벤처의 M&A라든지 오히려 이런 어떤 발표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인해서 오히려 여론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점에서 디즈니 같은 콘텐츠 기업은
2008년도에 한번 넥슨 인수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M&A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디즈니와 상호펀드 그리고 그 배후에 텐센트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다자간 컨소시엄이나 또는 대리인이 개입하는 그런 변형된 컨소시엄 이런 것들이 등장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시나리오 세 번째는 일부 기업의 부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NXT, 김종규 회장은 NXT의 일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디즈니나 넷마블 등 국내나 해외 기업과 전략적 제휴하는 모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나 해외 플랫폼이나 콘텐츠 기업과 제휴를 통한 개발력과 유통 능력 확장이라는 이런 선택을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넥슨하고 이미 NCE하고 넷마블은 전략적 제휴의 관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8.93%의 NC소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NC소프트는 9.8%의 넷마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넥슨 같은 경우 과거에 15.08%의 NC소프트 지분을 가졌습니다만 그게 결국에는 이 제휴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넷마블이 넥슨의 인수에 들어오고 또한 디즈니가 넥슨의 어떤 부분 매각 형태로 해서 지분을 취득한다면 이건 결국에는 넥슨하고 NC소프트와 넷마블이라는 국내 3N사의 하나의 전략적 제휴 모델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에서 만약에 이 과정에서 해외 기업이 들어온다면 디즈니 같은 어떤 이런 콘텐츠하고 플랫폼 회사가 들어온다면 결국에는 전체적인 이런 그 삼각동맹을 대단히 강하게 강화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삼각 실패하고 현상 유지입니다. 기존 넥슨의 지배구조를 보면 한국 재벌의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위에를 보시게 되면 김병주하고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절대 지분이 거의 9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고 NXC를 그걸 통해서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NXC가 각각의 밑에 있는 자회사에 하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게 넥슨입니다. 그래서 넥슨의 지분은 50.03%를 가지고 있고 넥슨이 다시 넥슨 코리아를 이건 넥슨 재팬이고 넥슨 코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넥슨 코리아가 내려오면 다시 내려오면 한국에서 엔도우즈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오플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기업들을 100% 지분을 통해서 지배하는 중축적 지배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구조에서 그대로 이번에 이제 매각하려는 게 NXT 지분을 이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지주회자, 지수주회사, 즉 홀딩 컴퍼니를 통한 직간접 지배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매각의 실패라는 것은 결국 김종규 회장이 전체 어떤 그룹 내에 넥슨 전체 지배구조 내에서 심리적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업자가 매각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결국에는 내부 이 구성원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창업자에 대한 신화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배력의 심리적 지배력 뭐 결국에는 지분에 있던 지배력 이슈는 아닙니다만 심리적 지배력의 역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넥슨 코리아나 넥슨 재팬의 전문 경영인 체제가 강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김종규 회장의 이런 심리적 지배력이 약화될 경우에 계열사 간의 경쟁 구조, 계열사 간의 경쟁이 한층 더 가속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매각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러한 전문 경영인 체제의 강화라는 것들이 서구하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 기존 대기업의 진화 과정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형태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를 평가를 해보면 국내 산업 입장에서, 국내 게임 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넥슨의 향후 성장성의 입장에서는 시나리오 3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입니다. 시나리오 3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보면 이겁니다. 일부 기업의 부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분은 국내 기업에 매각을 하고 일부 기업은 해외, 특히 컨텐츠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매각을 해서 결국에는 국내 게임 산업을 강화한 것 동시에 넥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시나리오 2와 4의 선택의 문제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론의 추이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종규 회장은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김종규 회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매각에서 잘못돼가지고 취약의 경우에 한국의 게임 산업을 외국, 특히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오명을 뒤집었으면 이건 결국에는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이미지에 있어서 이는 절대 김종규 회장이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는 산업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정부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학계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게임계 비해 대기업들은 메이저 게임사들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것들은 공격적인 게임 개발입니다. 현재 한국의 게임 생태계가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력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은 게임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3N사로 분리되는 게임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게임 대기업의 현재의 개발 스타일을 보면 IT의 총화라고 불리는 게임 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차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혁신이론에서 보면 제가 소나타의 각 시리즈별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점진적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즉 기존 모델을 계속 개량하거나 같은 브랜드를 활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점진적인 혁신을 하지만 현대차는 놀랍게도 단절적인 급진적인 혁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수소차 개발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체인 자동차 회사조차도 그런 걸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번에 CES에서 보셨겠지만 폴드폰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 이런 쪽에 대단히 많은 투자하고 개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도 왜 우리의 게임 대기업들은 더 보수적인 데 대해서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넥슨이 작년에 듀앙고를 런칭했다가 잘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정말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펄어비스가 성공시켰던 검은 사막 같은 경우도 창업자가 그 개발팀들이 NHN 시절부터 즉 한 게임 시절부터 많은 실패 시행착오 끝에 결국에는 그런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게임 대기업들도 그런 어떤 시행착오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게임을 만들 타이밍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벤처, 인디게임을 통해 새로운 혁신적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게임 대기업들이 그런 어떤 혁신적인 모델, 혁신적 게임을 만들지 못하면 그 우리에 대한 기대는 결국에는 중소개발사, 인디, 스타트업 이런 쪽에 우리가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장과 규제 정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규제에 대한 폐기 이슈는 게임을 마약과 동료로부터 보건복지부 질병 코드는 도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올해 5월에 분명히 보건복지부는 WHO가 만약에 도입을 질병코드 분류를 하게 되면 총에 안 끊어올려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바로 그 즉시 보건복지부는 도입을 시도할 겁니다. 저희는 오늘 정책 토론에서 제 발제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그런 질병코드 도입을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합니다. 한국 게임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그들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셧다운제나 결제 상한선 등등도 이제 폐기되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후진적인 어떤 규제는 이제는 폐기해야 됩니다. 지능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현재 지능책은, 정부의 지능책은 전략과 방향과 구조 속에 반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과거와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앞에 우리가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산업의 성장기가 아니라 쇠퇴기에 들어오는 산업의 지능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 펀드의 재검토 확충도 필요합니다. 수익성 위주의 투자 펀드 투자 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되고 우리도 한국의 게임 산업에 대한 펀드 영화처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대규모 게임용 펀드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작년 12월 13일 정부 정책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위해서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 전략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과 저희 게임학회에서는 이걸 저희가 분석할 예정입니다. 분석해서 정부의 정책이, 지능정책이 또는 규제정책 철폐가 과거하고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똑같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석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학계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가장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게 학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특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VR 같은 새로운 기술 결합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학계가 공헌해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학공동연구를 통해서 게임 업계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올해 문제가 될 걸로 예상되는 게임의 질병 코드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 활동이 학계에서는 열심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에서 산업의 미래 트렌드와 기술 동향에 대한 연구를 학계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게임 산업에 대한 전략 등등에 대한 연구를 학계가 공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에도 중요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혁신을 해야 되고 게임 현장 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훈련을 학계가 담당을 해줘야 되고 스타트업과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학계가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김정주 회장의 해명문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25년 전 넥슨을 시작한 이래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사회와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온 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진 좋은 토양 속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는 줄곧 회사의 성장을 위한 최선을 방안이 무엇인지 저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변에 묻고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고민하여 왔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의 보답을 하려면 찾고자 찾을 것입니다. 정말 이 해명문을 보면서는 기쁘다고 느꼈습니다. 김종규 회장은 25년 전에 넥슨 시작한 이래로 한국 사회가 넥슨의 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알고 있고 넥슨의 6,000명 직원들이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오늘의 넥슨을 쌓아왔는가를 이 해명문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 회장에게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묻고 있습니다. 이건 혁신가로서, 기업가로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보답하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김종규 회장이 매각 또는 매각하지 않는 과정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넥슨의 매각 또는 매각 유보가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그런 고민의 근거하기를 저는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하나의 사실을 처음 공개합니다. 2008년 넥슨의 디즈니 매각 추진에 언론에 알린 사람이 저입니다. 그때도 넥슨은 매각 추진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각에 대한 대금 규모, 디즈니 인수 조건, 넥슨의 이사회에서 어떤 찬반 논란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라비티라든지 액토스 등등의 기업이 국내 게임사에 해외 매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디즈니에서 넥슨의 디즈니 매각을 저는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흘렸던 거고요. 이번에 넥슨 매각 논란도 결국은 한국 게임 산업의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귀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자리가 텐센트 매각이 되고 텐센트를 넥슨이 인수하는 논의가 돼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우리의 그런 희망과 간절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